한 택배기사가 물건 배송 전에 배송 완료 문자를 보낸 것에 고객이 항의하자 욕설을 해서 논란입니다.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진 택배 배송원의 허위 배송과 욕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. 글쓴이 A씨는 금요일 오후 2시쯤 택배 배달 완료 문자를 받았다. 그러나 퇴근 후 집에 가니 택배는 없었고 분실이 우려돼 대리점과 배달원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하루가 지난 뒤인 지난 13일 오전 A씨가 기사에게 전화한 뒤 또 연결이 되지 않자 문자를 남겨 허위로 배달 완료하셔놓고 숨으시고 대리점은 전화 안 받고 뭐 하는 거냐 항의했지만 기사는 되려 오늘 가요 아저씨 성질 급하시네 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인 건데요. 이어 A씨는 아프신 분 같은데 사정이 있어서 미리 배송 완료를 눌러놓을 거면 문자라도 한 통 달라고 말했고 기사는 이에 욕설을 하며 평생 그쪽 집에 배송 안 간다는 답장을 해왔습니다. A씨는 너무 화가 나는데 성실하게 배송하며 고생하시는 다른 분께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해보려고 한다며 다행히 택배 배송은 받았지만 앞으로 이 택배사를 이용하는 업체 주문은 피하려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.